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에서 여러 작업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조금씩 데스크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컴퓨터로 여러 작업들을 할 때 편리하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게 되면 정말 괜찮다 싶은 제품이 눈에 종종 보이더라고요. 바로 전동 모션 데스크입니다. 평소에는 앉아서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일어나서 작업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전동 모션 데스크를 경험해보고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닉스 아레나 X 전동 모션 데스크 제품입니다. 바로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자리, 이 뒤에 있는 책상, 이 제품이 제닉스의 아레나 X 전동 모션 데스크 제품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그리고 오피스, 거기에다가 홈 트레이닝에 최적화된 그런 데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높이 조절은 660mm에서 1100mm까지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 모션 데스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허리 통증의 완화, 그리고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비만율이 감소하게 되고 업무 자체가 끊김없이 계속 지속할 수 있다 보니까 집중력 또한 향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높이 조절들을 메모리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되고 메모리 기능들이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면 이 제품을 받고 아, 조립이 꽤나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조립을 해보니 의외로 간단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판이 있고 멀티 트레이, 모션 데스크 다리, PC 홀더, 그 외 악세서리들을 조립해 볼게요. 조립 편의를 위해 상판을 먼저 뜯어 볼게요. 꽤 크죠? 이렇게 다 비닐까지 뜯고 그리고 바닥에 상판을 뒤집어서 내려놓습니다. 여러 나사들이 있으니 잘 구분해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먼저 다리 부분부터 조립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상판 양 옆에 배치를 합니다. 가운데 연결해주는 지지대를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고정을 잘 시켜주죠. 다음은 모션 데스크의 꽃, 모터와 연결부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멀티 트레이를 뒤쪽에 조립하는 거죠. PC 홀더를 모션 데스크와 일체형으로 만들기 위해 PC 홀더를 하나하나 조립해주고 컴퓨터와 단단히 조여줍니다. 아주 딱 맞죠? 그리고 모션 데스크와 결합하면 PC 홀더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각 액세서리까지 조립이 완료되었으면 잘 동작하는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합니다. 네, 잘 되네요. 메모리 기억까지 잘 동작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데스크는 가로 1600짜리 사이즈인데 제닉스에서는 다양한 사이즈의 책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200, 1400, 1600 이렇게 사이즈가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컬러를 제공해줍니다. 세 가지 상판 컬러, 두 가지 다리 컬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이즈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는 뭐 레드 블랙, 블랙 블랙, 아니면 화이트 블랙, 당연히 화이트 화이트도 되고요. 블랙 화이트, 레드 화이트 이러한 식으로 색조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보고 있는 바로 이거는 화이트 화이트 조합으로 맞춘 데스크입니다. 데스크 상판을 보면 LPM 코팅이랑 카본 패턴의 상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물질이 묻었을 때 바로 닦아내면 되다 보니까 오염이 발생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어서 상판을 좀 더 설명드리게 되면 저쪽 안쪽, 그러니까 전선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쪽에 홈이 이제 있는데 뒤쪽에 케이블 내릴 공간이 있습니다. 즉 이거를 케이블 패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사용자 작업 공간 같은 경우는 얼굴 커브라고 해서 이쪽 닿는 부분, 몸 닿는 부분이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프레임이 튼튼하다 보니까 흔들림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도장 부분인데 고급스러운 분체 도장 마감이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오랫동안 사용해도 녹이 쓸지 않겠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데스크는 전동 모션 데스크임에도 하중을 50kg까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장 하중은 50kg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을 간단하게 동작을 해보면 충돌 방지 감도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잠금 기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하게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까 전동 모션 데스크를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네, 그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책상이 침대와 버금갈 정도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제품 중 하나일 텐데 모션 데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책상 사용 빈도수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편하고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컴퓨터를 앉아서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거나 너무 오래 앉아있을 때는 데스크의 높이를 버튼 하나로 올려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그때도 이 전동 모션 데스크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영상이랑 눈높이를 맞춰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할 때 보통 일반 책상을 청소한다고 한다면 책상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서 숙여서 청소를 하곤 했는데 제닉스 모션 데스크는 책상의 높이를 그냥 올려버리면 되다 보니까 정말 여유롭게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전동 모션 데스크의 장점이라고 보여졌어요. 자, 다음 책상에서 업무를 본다라고 하면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뭐 책상에 있으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 데스크탑이 있을 거고 이어폰이나 헤드셋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컴퓨터를 오래 작업하기 위해서는 커피 한 잔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고 전자 제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멀티탭 또한 항상 구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데스크탑을 보관할 수 있는 PC 홀더, 헤드셋을 항상 거치할 수 있도록 헤드셋 거치대,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별도의 컵홀더 액세서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멀티탭을 보관할 수 있는 멀티탭 트레이, 당연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중이 50kg라고 했었죠. 이 50kg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확실히 일반 책상보다는 좀 약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올려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액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금액에 이 모션 데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션 데스크가 분명 필요하기는 한데 금액적인 부분이나 제품 성능으로 인해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닉스 전동 모션 데스크를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닉스 아레나 X 전동 모션 데스크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